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보짜리 설치는 이약 날짜로부터 역산하여 중묘의 경우 약 40일 전후에 벽시 침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종자로 전염되는 병의 중인 키다리병, 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염수선 처리, 온탕침법, 침지소독을 실시합니다. 침지소독은 30도에서 적용약제로 48시간 정도 실시하고 꼭 소독 온도 30도를 유지해야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밭농사입니다. 보리는 이삭이 패는 시기에 적정 수분이 유지되도록 해주어야 충실한 이삭이 맺어지고 특히 모짜리 주변의 포장은 습해를 받을 우려가 많으므로 배수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지고추는 아주 심기 일주일 전부터 포장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육묘상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광을 많이 받도록 하며 터널 재배 시 멀칭용 비닐은 아주 심기 3에서 4일 전에 미리 덮어주어 지온을 높여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관리해줍니다. 마늘 양파는 4월에서 5월에 구가 크는 시기로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수 시설을 이용하여 10에서 15일 간격으로 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금년도 과수 개화는 1월에서 3월 평균 기온이 5.4도로 평년보다 2.9도가 높아 개화기가 평년 대비 7일에서 10일 정도 빨라졌고 지역에 따라 개화기 전후에 늦서리 등 기상재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기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저온 피해 발생 지역은 적화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기형과 일지라도 착화시켜 수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크면 송아지 설사와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므로 송아지에 대한 온도 관리와 축사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잦은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 예보를 잘 듣고 축사 내 황사 유입을 막고 야외에 방치된 사료용 건초 볏짚은 황사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